아, 그래. 안녕하세요. 어서 오게. 여보, 손님 왔어? 엄마! 언니! 왔어, 왔어! 진짜? 어! 맛있다, 키도 커! 장난 아닌데? 뭐 하나 들어오지 않고. 어, 들어와, 들어와. 어, 자, 왔어. 강호 오빠. 난정아, 너 어떻게 여기 있어? 아니, 강호 총각이 그럼... 아니, 네가 데려온다는 남자친구가 강호 총각이었어? 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로들 아는 사이였어요? 강호 오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오빠가 좋아한다는 여자가 은님이었어? 이게 뭐야, 뭐야. 은님 씨가 말하던 새엄마하고 언니가 바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난정이, 너 왜 그러는데?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 얘, 난정아! 얘, 난정아! 너 어디 가? 아유, 얘, 난정아! 난정아! 이 기집애 도대체 어디로 간 거야? 응? 난정아! 아니, 날씨도 추운데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아우, 나 진짜 못 살아, 내가. 나쁜 기집애, 내 직장 자리 뺏어가더니 강호 오빠까지. 나한테 소중한 건 다 뺏어가고. 가만 안 둘 거야. 하하, 참.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그럼 자네가 백산기업 둘째란 말인가? 예. 우리 난정이 충격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아, 그 내가 알기로는 난정이가 자네 집에도 여러 번 다녀갔다 그러던데. 난정이 미국에서 알게 된 동생인데 그냥 절 많이 따른다고만 생각했어요. 뭐라고? 많이 따러? 강호 총각,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우리 난정이가 강호 총각 미국에서부터 3년을 넘게 좋아했었어.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모른 척 얘기할 수가 있어? 은님이 너 난정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강호 총각인 거 진짜 몰랐어? 자네 확실히 말해보게. 자네 정말 우리 난정이 어떻게 생각한 건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정이가 절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난정이를 여동생 이상의 감정으로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마음 난정이한테 분명히 밝혔고요.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 난정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어? 어? 우리 난정이가 얼마나 널 좋아했었는데! 어? 오늘은 이만 돌아가는 게 좋겠네. 나중에 따로 만나서 얘기하도록 하지.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은님 씨는 나만 믿고 따라와요. 알았어요. 들어가요. 조심히 가요. 알았어요. 들어가. 난정아. 언제부터였어? 은님이 어디가 뭐가 그렇게 좋아? 은님이 네 동생이야. 뭐? 이렇게 된 거
좀 당황스럽겠지만 난정아, 은님 씨랑 잘 되게 도와주라니까. 오빠 정말 나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죽겠어. 이거부터 입어. 됐어. 지금 나 동정하는 거야? 나 나가서 난정은 집 찾아가고 올게. 그럼 나도 같이 가. 언니 추운데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남의 남자 뺏어간 주제에 그런 가증스러운 말 하지도 마. 언니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왜 그래. 난 나가 있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내가 강우 오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었지? 언니 정말 왜 그래? 너 일부러 강우 오빠 꼬신 거지? 나한테 뺏어가려고! 아무리 속상해도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알았으면 강우 씨를 오늘 어떻게 데리고 왔겠어? 뭐? 강우 씨? 니들 정말 무슨 나이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어. 야! 누구 맘대로? 누구 맘대로 강우 오빠랑 결혼을 해! 야! 언니 왜 그래? 뭔데? 이거 뭐야? 반지 빼! 언니 미쳤어? 뭐야? 나 이거 뭔데? 뭐야? 이들 저기 뭐 하는 짓들이야 이거? 엄마 아빠 저기 들에가 강우 오빠랑 결혼한대. 절대 안 돼. 내가 먼저 강우 오빠 좋아했단 말이야. 엄마 그러면 이게 나 진짜 무슨 일이야? 아 다들 들으니 못해. 다녀왔습니다. 아니 너 지금껏 뭐하다 이렇게 늦은 거야? 너 지금껏 미스고랑 있다가 오는 거야? 저 올라가서 쉴게요. 그냥 같은 회사 동료를 만나는 거 거기까지만 가. 알았지? 두 번 다시 결혼한다 어쩐다 이런 말 나오지 말고. 할머니 저 은님 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러니까 은님 씨 좀 이쁘게 봐주세요. 좋았어요. 아, 아이고 세훈아 이리 좀 와봐라. 아유 마침 잘 들어왔다. 네가 형이니까 얘한테 뭐라고 좀 해. 인석이 그 여이 그 비서실에 그 애랑 결혼하겠단다. 그게 무슨 소리야? 결혼이라니. 형은 모른 척해. 내 문제니까. 결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야? 어른들 말씀 들어. 내 문제에 형이 왜 끼어들어? 뭐야? 왜 그러니? 큰 소리만 하고. 저 올라가요. 제가 이젠 지 형 말도 안 들어요 제가. 그냥 모른 척 놔두시라니까요. 어머님 자꾸 그러시면은 점점 더 반발심만 생겨요. 그럼 너 그렇게 팔짝만 끼고 있지 말고 네가 강력히 나서 쟤 저렇게 삐뚤어 나간데 그냥 관망만 하고 말 거야? 아유! 너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얘기 끝내고 나가. 요리조리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고. 엄마 나 진짜 바쁘다고. 똑바로 얘기해. 너 요번 날 친구 누구 집에서 잔 거야? 지금 내 앞에서 그 친구한테 전화해. 엄마 진짜 왜 이래? 엄마한테 계속 거짓말 할 거야? 너 남자 있지? 그래 있어. 그래서 뭐? 그럼 이 집이랑 돈도 다 그 남자가 준 거니? 그래. 뭐 안 될 거 없잖아.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그래? 그럼 엄마한테 데리고 와. 엄마도 봐야지. 엄마가 그 사람을 왜 봐? 왜? 엄마한테 속이 못 시킬 이유라도 있어? 그 남자 혹시 유부남 아니야? 왜 대답 못해? 진짜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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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미쳤니? 돌았니? 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이야? 어? 내가 너 남의 남자 척살이나라고 그 고생하면서 별의별짓 다 해서 너 키운줄 알아? 어? 엄마가 언제 날 위해서 왔다 그래? 그런 거짓말은 할 수도 말어. 엄마 같이 살고 싶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 모른 척하라고. 알았어? 뭐? 솔직히 나 돈 많은 남자 안 만났으면 우리가 무슨 수로 이런 집에 살아? 엄마랑 나랑 죽어라 365일 이래도 산동네 변두리 전세 하나 구하기 힘들어. 아니야? 내 말이 틀려? 어머 세상에. 내가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막 살았어도 이런 더러운 짓고 속에서 나 안 살아. 어느 애미가 짓달련 못 받아서 먹고 사대냐.
어제 얘기한 사막음고 실무자 만나기로 한 건 어떻게 됐어요?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잘 안 될 사람을 왜 자꾸 만납니까? 그럼 자꾸 우리 회사 안 좋은 소문만 살아가잖아요. 야, 진짜 오랜만이다. 신문에서는 가끔 네 소식 봤는데 미국에 자동차 공장 새로 짓는다고?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빴어. 근데 오늘 보자고 한 용건이 뭐야? 이번에 강원도에 레저타운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니네 투자회사에서 투자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쎄, 그건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서. 그럼 너 니네 아버님하고 자리 한번 만들어주라. 그거야 어렵지 않지. 우리 아버지도 레저 쪽 관심이 쌓으시니까 좋은 인연 될 수도 있는 거지. 자, 앉아. 차 줄까? 아, 차는 무슨. 됐어. 근데 무슨 일을 불렀어? 세관기업 둘째 아들 박수혁 전무라고. 내 친구 너도 알지? 미국에서 너랑 몇 번 봤다고 하던데. 수혁이 형. 알지. 지금 그 박 전무랑 점심 먹고 오는 길이야. 그래? 근데 그 형은 거의 미국에 있다고 하던데. 한국에 언제 왔대? 그래도 1년에 반은 한국에 있나 봐. 여기에 일이 있으니까. 근데 수혁이가 그러는데 수정이 너한테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얘기는 왜 하는데? 내 말은 아직은 여러 가지 기회도 많고 이 여자 천천히 만나라고. 형, 난 여자를 기회로 생각 안 해. 나한테 여자는 딱 하나야. 은님씨. 그러니까 형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나 간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로 나 부르지 마. 여보세요? 나 저 은님이 아버지인데. 아, 예. 아, 그럼 저 우리 은님이한테는 나 만난다는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나와주게. 예, 알겠습니다. 어제는 많이 놀랬었네. 물론 뭐 자네도 그랬겠지만 우리 은님이하고는 어떤 마음으로 만나고 있나? 저 은님씨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은님씨하고 저 결혼하기로 은님씨 어머니 산소 가서 약속했고요. 은님씨, 나 잠깐만 봐요. 어디서 오는데 이렇게 뛰어와요? 왜 이래요? 누가 보면 어쩌라. 우리 이제야 시작인 거 알죠? 은님씨, 우리 힘들지도 몰라. 그래도 흔들면 안 돼요. 혹시 힘든 일이 생기면 은님씨 어머니 산소 앞에서 우리가 한 약속 생각하면서. 알았죠? 나도 은님씨 믿을 테니까 은님씨도 나 믿고. 내 말 듣고 있어요? 들어요. 서방님이 열심히 말을 하면 뭐라고 좀 반응을 해야지. 내가 안아줄게요, 감싸줄게요, 그대 지켜줄게요. 믿을 수 있나요? 그대 향한 마음 내 전부 다 보여줄게요. 사랑해요, 그대만을 위한 내 여기서 두 사람 뭐해? 뭐 하게? 뭐 강훈호, 숨소리가 왜 그렇게 거칠어? 저 운동 삼아서 뛰어 올라왔더니. 아, 전 내려가던 참이었어요. 그럼 나도 올라가던 길 가야지. 응. 너 도대체 뭐 했어? 와, 임마. 계세요, 난정 씨. 아유, 오늘은 또 어쩐 일이야, 그래. 네, 저 엄마가요 김장하셨다고 이 김치랑 수육 보내셨거든요.
그래? 아니 그 집은 벌써 김장했어? 네. 그래 가서 고맙다고 전해라. 저 근데 난정 씨는 집에 없나 봐요? 난정이 아파. 네? 난정 씨가 아파요? 나 머리 아프니까 너 좀 가라. 어? 그 가서 네 엄마한테 고맙다고 좀 말 좀 전해주고. 자자자자자 다들 여기 주목. 다들 알다시피 이번에 백강호 씨가 기획한 이 할머니 떡볶이가 이 시장 반응이 아주 그냥 뜨거워요. 아 그래서 히트 상품 탄생 기념으로 오늘 회장님께서 우리 팀에게만 특별 회식비를 하달하셨습니다. 자 오늘 회식비의 주요 이 백강호 씨에게 모두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어디 아파? 아니에요. 아빠 오늘 낮에 강호 총각 만났다. 강호 오빠를요? 강호 말로는 강호가 우리 난정이를 늘 동생 같은 마음으로 대했다던데. 안 듣고 좋아할 수 있어요. 아빠도 어렸을 적에 옆집 사는 누나를 그냥 몇 년간에 걸쳐서 좋아했었어. 그 마음이 어찌나 절절했는지 아프기도 했었지. 군대 다녀오고 다른 사람 만나서야 그 마음이 없어졌는데 이게 그냥 없어진 게 아니라 언제 좋아했느냐 싶게 그냥 깜짝같이 없어지더라고. 그런 말 왜 저한테 하시는데요? 누구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은 자동적으로 다 없어질 마음이야. 그래서요? 난장아, 강호랑 은님이랑 서로 좋아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축하해 주자, 응? 아빠! 여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강호 총각 때문에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나한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조용 못해! 왜 당신이 나서서 난정이도 헷갈리게 만드나? 아니 왜 소리는 지르고... 아빠!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엄마한테 그래요? 그리고 아빠가 제 마음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친딸이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거야. 너 그게 지금 무슨 말이야? 아빠 지금 몇 년 동안 강호 오빠 때문에 마음 아픈 내 생각을 조금도 안 하고 언니이 그 기집애만 생각하잖아! 너야말로 왜 이렇게 어거지야? 제 말이 틀려요! 언니 어디가? 저리 피케 기집애야! 너 죽어도 강호 오빠랑 결혼 못하게 할 거야! 난정아, 이제껏 고생한 동생이 이제야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정이 정말 왜 이러니? 이 아빠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 아빠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요. 나는 딸도 아니라고!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뭘 그렇게 생각하지 간대! 못된 듯... 여보! 난정아... 난정아! 당신... 난정이한테 손을 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 이제 당신 마음 알겠네! 그게 아니라 말 거야. 여보세요? 뭐? 철이? 아 이제 우리 난정이랑 같이 있다고? 예, 저 근데요 난정씨가 집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거기가 어디야? 어? 내가 그리 갈게. 안 돼요. 저 난정 씨가 절대 말하지 말랬어요. 정말 아무도 없는 데로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아우 어떡하지 아줌마? 예, 내가 네 엄마한테는 말을 잘 해놓을 테니까, 어, 너 우리 난정이 데리고 꼭 니네 집으로 가. 어? 너 그 야 모텔 같은데 가지 말고 꼭 니네 집으로 데려가. 알았지? 어? 예. 아니 무슨 일인데 네 딸을 하룻밤만 재워달래? 알았어. 고맙다 순경아. 이래서 친구가 좋은 건가 봐. 알았어. 끊어.
이 집에 꼭 이럴 때만 친구 좋다지. 엄마, 뭐라도 드셔야죠. 저녁도 안 드셨잖아요. 엄마,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돼서. 너 죄송하지라면 강호랑 헤어져라. 엄마. 네 언니가 그렇게 좋아했던 남자하고 너 결혼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난정이 언니 마음 정리할 수 있게 좀 도와줘요. 우리 난정이 눈에서 눈물을 빼면서 기어이 너 강호를 만나겠다 이거구나. 너 이거 가지 나가. 어? 나가라고! 괴로워서 집 지치어 나가. 네 언니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고 지 생각만 하는 너. 나 너 꼴도 보기 싫어. 나가! 나가! 여보. 은님이 너 네 방으로 지금 가 있어. 네. 나 은님이나 난정이나 똑같이 마음지면서 키웠어. 은님이 처음으로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응? 그럼 두 사람 갈라놔? 응? 당신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아니, 강호하고 은님이만 좋다 그러면 그 집에서 둘이서 결혼시킨대? 아이고, 그 집에서 좋아라 하고 은님을 갖다 며느리로 맞아들이겠다. 아이고, 참나. 아, 근데 어머님, 오늘 유빈이 어떻게 할까요? 왜? 둘이 오늘 뭐 스케줄 있어? 오늘 목련회 모임 있어요. 아이, 유빈이 걱정을 왜 하고 있어? 내가 잘 보면 되지. 아유, 안심하고 다녀와. 근데 오늘 모임도 거기 뭐 홍회장네 퀸 호텔에서 있어? 네. 나도 오늘 점심때쯤 그 호텔 가는데. 네가 거긴 왜 가? 피터라고 대학 때 내 룸메이트. 아, 그 미국에서 투자회사 한다는 그 집안 아들 말이니? 예, 그 친구가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내일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얼굴 한번 보려고요. 그런 친구라면 집에도 좀 초대하고 그러지. 또 온다니까 다음에요. 그래, 다음에는 꼭 초대해라. 예. 오, 피터. Oh, really? See you then. 뭐? 그게 사실이야? 아버지. 너 어떻게 된 거야? 엔젤 투자 무산되고 왜 속여? 그게 속인 게 아니라. 똑바로 말해, 어떻게 된 거야? 엔젤 투자는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취약하고 그래서요. 지금 다른 쪽 알아보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다른 쪽 어디? 투자자 잡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제가 이번 주 안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해, 숨기지 말고. 알았어. 예. 에. 이 방에서 나가.